십자가와 죄인들의 친구.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 라고 말하더니 내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라며 말하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지니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가 우리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친구라는 이 별명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별명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선 지금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십자가 생활 방식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전파하며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